안녕하세요. 샐러리로 간단하게 만드는 반찬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. 쉽고 빠르게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. 샐러리를 어슷 썰어 주세요. 0.3cm에서 0.4cm 두께로 썰어 줍니다. 파를 둥글게 썰어 주세요. 청양고추, 홍고추는 반 갈라 씨 빼고 짧게 채 썰어주세요. 계란 4개, 고운 소금 4분의 1큰술, 미림 1큰술 넣고 계란을 풀어주세요. 팬에 올리브유 1큰술, 계란 넣고 중약불로 천천히 익힙니다. 바닥이 익으면 긁는 느낌으로 몽글몽글하게 익혀내세요. 센 불로 만들면 계란이 너무 단단해집니다. 계란을 접시에 옮겨주세요. 팬을 닫고 올리브유 1큰술, 다진 마늘 1큰술, 파 넣어 센 불로 볶습니다. 지글지글 소리 나면 샐러리 넣고 1분 볶아주세요. 청양고추, 홍고추, 굴소스 1큰술 넣고 중불로 1분 볶습니다. 맛보고 굴소스로 입에 맞게 간 맞춰주세요. 불 끄고 계란, 참기름 1큰술, 깨 반큰술 섞으면 오늘 요리 끝! 샐러리 계란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